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평범한 평일입니다. 이불을 보내고 혼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안 나오지? 이제 뭘할 건지?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거의 루돌프거든요. 거의 어둠이 나가지고. 아, 새 거가 여기 있었네. 짠. 여튼. 이제 아무래도 이브랑 이분의 가족이 결혼식을 하려고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오셨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너무 체력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어디 해외를 여행하자, 여행을 하자, 신혼여행으로 나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브가 일단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었던 거고. 그치만 저는 웃기다. 다 같이 쉬는? 여튼 그런 날짜가 완전 극성수기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멕시코 갔을 때도 그랬고, 매년 여름은 그 저의 극성수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름휴가를 같이 갔었어요. 신혼여행도 사실 갈 예정이고, 여행지는 그리스로 정했습니다.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서 들려드릴 소식이 좀 많아졌는데, 많으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이분은 같지만 저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한국에서 저희가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저희 잘못 챙겨온 거예요. 저희는 반대로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끝난 커플의 뭐라고 해야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게 할때 필요한 서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 반대 케이스의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됐어요. 원래 바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결혼식을 또 빨리 한 것도 있는데 개같이 실패를 하고 조금 분노했다가 오늘은 스위스 대사관에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게끔 이제 공공기관 플러스 해외까지 껴버리면 이게 너무 귀찮아져요. 이제 일처리는 좀 빨리빨리 되는 편이긴 하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일처리도 늦고 대사관도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지금 이번에는 이 3주 전에, 2주 전에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문을 하기 위한 예약도 잡아야 되고, 사실은 너무 귀찮죠?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건데, 한번갈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막 대사관에 전화도 계속 드리고, 왜냐면 이 서류가 내가 준비한 서류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한국에서 이런 거를 반대로 처리를 할 때도 비슷하였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트라우마처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썹은 가면서 그려야 될것 같아.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해져서 막 머리가 불어나고 피부도 이상한 것 같아. 여튼 저는 오늘 대사관에 가보겠습니다. 이따만큼 준비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게. 지금 예약 시간 3분 남았는데요. 저 오르막만 올라가면 되는데 너무 습해서 뛰지를 못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스위스 대사관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약간 한국인으로서 띠용한 포인트거든요. 뭔가 스위스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는 서류를 여기 안내를 안 받았거든요. 전화를 제가 세 번인가 드렸는데 서류 60만 원 현금으로 뽑아야 되고 결혼하는데 수수료 60만 원 미친 것 같은데 제 마음같이 흐림
얼른 올리브영 가서 눈썹만 그리고 지하철역에 있는 여권 사진기에서 사진 좀 찍고 이따 하려고. 헐, 설마 올리브영 문 안 연 거 아니야? 진짜 안 연 거 같은데? 그치? 엄마 이거 다 같이. 아 진짜 저 이런 거 처음 찍으러 온 거예요. 하시려면 확인 버튼을 어서 오세요. 카드를 탑재해 주세요. 어떻게지? 어떻게? 막 망했다. 머리 묶어야 되네. 허리를 펴고 머리는 풀어도 되구나.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우와 잔머리. 셋, 둘, 하나. 촬영된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촬영을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선택을 다하였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단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선생님. 드디어 업무를 마치고 대사관 업무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분명 9시에 갔는데 지금 11시 45분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했으면 훨씬 돈 적게 드는 거 맞죠? 이렇게 하니까 또 아니래요. 스위스에서 또 자료를 받아서 한국으로 혼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나 서류 떼는 게 무료잖아요. 앱에서 그냥 떼면 되고. 근데 이제 스위스는 이게 서류 받는데도 몇 주 걸리고 비용도 훨씬 비싸고 훨씬 과정도 복잡하고 힘든데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면 총 비용이 80만 원이래요. 60만 원이 충격적이었지만 이게 그나마 싼 옵션이라는 걸 보여서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요, 배우들 각자 사인이 있어요. 이거 드리고 가고, 그리고 지나갈 때 셀카 모드 하셨다가 배우들 사인도 잠깐 찍으시면 됩니다. 예,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토요일 오전 10시랑 10시 다리가 너무 떨려요. 섞어서 드시고 계시고 밥 필요하시면 드세요. 이거?
여기저기서 경찰이 하고 있어.